지난번에 빨리 하세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좀 준비 실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신동훈 코치입니다. 필라테스가 김유정입니다. 네, 오늘이 4회째입니다. 네. 레슨 4회째. 네, 레슨 4회째. 연습도 4회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많은들 촬영 테스트 앞서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연습인데. 9시 내일이죠.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저희가 할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홈그라운드 베이스볼도 네. 네, 저희 레슨장 오시면 연습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실력을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센터에 좋은 코치님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떠신가요? 찬영? 찬영.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냥 최선을 네. 다해서 가서 네. 깨지고 그냥 잘하고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네. 네. 진짜 야구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야구는 장기를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두 달에서는 솔직히 실력 향상이 미세하게는 바뀔지 모르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시는 건 쉽지 않고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 연습 열심히 해보고 해보고 네 테스트 이어 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자 앞볼 가운데 그렇지 방향을 틀어 근데 거짓말 같아요. 그러게 나이스! 그렇죠. 또 손이 많이 들었나요? 어떠세요? 해보니까 오랜만에 그래도 처음에 진짜 공 아예 진짜 피하기 바빠 왔는데 이제는 글러브에다가 집어넣을 줄 아니까 무서운 거 조금 그렇죠. 야구는 계속 해야 돼요. 잘 가서 그러면 다음 이제 최종 리허설인